앤서니 데이비스의 트레이드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 LA 레이커스 등 여러 팀이 그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데이비스는 리그 최고의 빅맨입니다. 평균 28점, 12.4 리바운드, 4.7 어시스트, 1.7 스틸, 2.8 블록, 필드골 50.3%, 3점슛 성공률 32.4%로 기세가 좋습니다. 데이비스는 2019-20 시즌 이후 FA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트레이드 혹은 이적 루머가 터지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데이비스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르브론은 19일 ESPN과 인터뷰에서 그가 합류한다면 정말 대단할 것이다,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ESPN은 레이커스가 내년에 데이비스 영입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올 시즌 드래프트 지명권이나 젊은 선수들을 트레이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비스를 노리는 팀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특히 보스턴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ESPN은 데이비스 관련 루머를 전했습니다. 보스턴이 데이비스를 몇 년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난 뒤 그를 데려오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 트레이드 카드를 모으고 있다. 데니 에인지 단장은 젊은 선수를 모아 데이비스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ESPN은 전했는데요. 보스턴은 카이리 어빙과 함께 슈퍼스타를 영입해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자인 데이비스는 계속되는 트레이드 루머에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뉴올리언스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팀 로스터로 어떻게든 이기는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까지 쉽지는 않았다. 이기는 방법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라며 현재 상황에 일단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올리언스 역시 데이비스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데이비스 역시 팀에 남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는데요. 그러나 뉴올리언스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데이비스가 팀을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 시즌 뉴올리언스는 부상과 부진에 허덕이며 서부 컨퍼런스 1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로리는 수많은 팀의 러브콜과 그를 잡으려는 뉴올리언스의 머리싸움이 시작될 전망입니다.